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필름레드 개봉 전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에 나올 새로운 원피스 극장판 필름레드는 2022년 8월 6일에 일본 개봉 예정입니다. 바로 전 극장판은 원피스 스탬피드 이후 3년 만에 나오는 극장판인데요. 총괄 프로듀서는 원작 만화가인 오다 에이치로가 맡았고 감독은 타나구치 고로로 원피스 애니가 정식으로 방영되기 전에 이벤트로 상영된 원피스 쓰러뜨려라 해적 겐자크를 만든 감독입니다. 쓰러뜨려라 해적 겐자크는 최초의 원피스 애니메이션이며 이벤트 애니메이션에 속하며 정사에 취급되지도 않지만 굳이 이 애니의 스토리 시점을 말해보자면 나미와 동료가 된 후 우소비 동료가 되기 전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원작 만화와 스토리가 안 맞기 때문에 없는 셈 치는 작품이라네요. 어쨌든 타나구치 고로 감독은 원피스 최초의 애니 감독이며 이 감독이 24년 만에 원피스 필름레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다 에이치로는 영화에서 전설의 할배를 그리는 것에 지쳤고 여자 좀 그리게 해줘라 라는 언급을 하며 새 극장판에 전설의 할배 등장을 껄끄러워합니다. 오다가 언급한 영화에서 나오는 전설의 할배는 금사자 시키, 제트, 더글라스 블릿 정도 있겠네요. 또한 메인 로고의 레드 부분 D자에 샹크스의 눈의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그 뒤 샹크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이 샹크스나 빨간머리 해적단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샹크스는 등장한 시기에 비해 사실 정보가 많이 안 드러나 있는 인물인데 이번 극장판으로 인해서 과거 얘기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피스의 팬으로서 빨리 샹크스와 루피가 재회하길 바라지만 원작 만화를 냅두고 극장판에서 그렇게 되진 않겠죠? 밀짚모자 일당의 이번 필름레드 극장판 의상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아니 우선 무슨 일이야. 그리고 원피스 극장판에 징베가 첫 등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정된 밀짚모자 해적단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예고편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원피스 필름레드 1차 예고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의문의 하늘 섬 사람으로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의 정체는 우타라는 이름의 가수였고 바로 사왕 샹크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어릴 적 우타에게 샹크스는 떨어져 있어도 넌 언제나 내 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버리고 가는 거면서 왜 스윗하게 말해? 그런 해적 아빠의 말에 울고불고 하는 우타. 야섭의 친구 아니랄까봐 하는 짓마저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한 문구. 그녀의 이름은 우타, 세계 최고의 가수. 네, 우타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떨어져 있는 동안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원피스 필름레드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우타, 신분을 숨긴 채 발신하는 그 노랫소리는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샹크스의 딸이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공식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공연이 열린다. 요염한 해적들, 눈에 불을 켜는 해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녀의 노랫소리를 즐기러 온 루피가 이끄는 밀짚모자 일단. 수많은 우타 팬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바야흐로 전 세계에 대망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라는 줄거리 내용의 극장판인데 요염한 해적들의 트라팔가 로와 베포, 그리고 바르톨로메오가 등장 예정이고요. 눈에 불을 켜는 해군의 사가츠키 원수와 코비 앤 헤르메포가 등장 예정입니다. 이어 루피는 자기 딸이 이러고 있는 걸 알면 샹크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타의 공연날 생긴 여러가지 일과 그걸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는 루피, 거기서 오는 원피스식 감동 스토리 정도로 예상되네요. 날개가 달려있는 우타의 모습을 보고 하늘섬 사람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또 저렇게 날개가 없는 모습도 보이는 것 보면 단지 무대 소품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저렇게 음표효과가 휘날리는 것 보면 뭔가 음악에 관련된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어 샹크스는 우타, 이 세계에 평안한 동등 같은 건 없단다 라며 딸을 버리고 간 아버지다운 멘트를 쳐줍니다. 물론 극장판의 내용이기에 친딸보다는 양자의 딸일 확률이 높을 텐데 이제까지 등장한 시기에 비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샹크스의 과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부터는 원피스 필름레드의 강력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스토리를 미리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의 루머성 스토리 유출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큰 카테고리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극장판에 새로 등장하는 샹크스의 딸로 소개되는 인물 우타. 샹크스는 우타를 버리고 떠나가는 못된 아버지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우타는 샹크스의 친딸이 아니라고 하며 우타의 강력한 능력이 타인에게 표적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우타의 능력은 노래 열매의 능력자로 노래로 인하여 사람들을 잠들게 하며 우타가 통제할 수 있는 꿈속의 세계로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꿈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잠들고 있는 육체마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나루토에 등장하였던 무한 츠쿠요미처럼 사람들을 잠재우고 그 환상 속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잠자고 있는 몸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린 마냥 노래 들으면 잠드는 것이고 잠든 후에는 츠쿠요미 마냥 할 수 있다는 것. 원피스에 등장한 역대급 사기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사기 능력에 걸맞게 이번 극장판의 최종 보스는 우타라고 하며 우타가 이러한 능력으로 인질들을 잡고 있어 오로성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며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이 우타를 저지하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우타의 이러한 사기적인 능력 때문에 빅맘 해적단의 샬로카타구리, 오븐, 브릴레가 빅맘의 컬렉션에 우타를 넣기 위해 잡으러 오는 것이며 천룡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사이퍼폴, 오랜만에 애니에서 등장하게 되는 브루노와 칼리파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솝과 우솝, 두 부자간의 견문색 폐기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고 하는데 샹크스와 루피가 이번 극장판에서도 만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야솝과 우솝도 실제로 대면한다기보단 서로 견문색 폐기로 텔레파시 마냥 대화하듯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이번 원피스 1055화에서 루피는 샹크스를 대면하지 않아도 샹크스의 표양색 폐기를 느끼며 샹크스인 걸 알아채는 장면이 있었죠. 이번 극장판의 제일 중요한 장면 두 가지는 바로 루피의 기어5가 드디어 애니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기어5의 모습이 잠깐 등장할 것이라고 하며 다른 한 가지는 샹크스의 표양색 폐기 사용법. 샹크스는 카이도우와 완전히 다른 표양색 폐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원피스 1055화에 샹크스가 어떤 식으로 표양색 폐기를 사용하는지 살짝 나왔었죠. 바로 해군대장 중 한 명인 로큐교를 원거리에서 손 하나 쓰지 않고 제압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름레드에서 샹크스는 무려 폐양색 폐기만으로 모몬가 중장을 기절시킨다고 하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붉은 머리 해적단과 싸우기 싫어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모몬가 중장은 중장들 중에서도 나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헨콕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도 매료되지 않으려고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캐릭터였죠. 그런 중장을 폐기만으로 기절시키는 샹크스는 카이도와 빅맘이 사라진 이후 남아있던 원조 상황 중에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극장판에 야마토와 카이도우는 안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원피스 필름 레드 개봉 전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